우리 삶을 움직이는 뉴스. 중심 잡힌 시선으로 전하겠습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매주 금요일 찾아오는 시간입니다. 주요 사건 사고와 판결, 맥을 짚는 사건 그건 내렸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늘 좋은 말씀해 주시는 분들 모십니다. 박승배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승재현 연구원님은 오늘은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자 최근에 참 경찰 관련 얘기가 참 많았었는데 박 변호사님, 네네. 그 인천 그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그때 부실 대응, 네. 그런 이제 경찰이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장이 자 물리를 과감히 써라 이렇게 주문하고 나서 바로 또 자. 총을 쏴서 피의자 검거했네요. 그렇습니다. 50대 남성 A씨가 지난 1일 오전 4시 50분경에 경남 주천면 한 공장 정문으로 들어와서 예. 사무실 1층의 잠금 장치를 훼손하려고 했습니다. 이를 목격한 공장 임직원 B씨가 112에 신고했고 이 출동한 경찰 2명이 공장 앞에서 차량에 탑승한 A씨를 검문하려 했더니 A씨가 차에서 내려서 경찰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당시 길이 30에서 70cm 사제도검 3점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경찰의 거듭된 경고에도 흉기를 들고 대치하던 A씨 공장 사무실 방향으로 향했고 이에 경찰이 테이저건 한 발을 발사합니다. 그런데 겉옷이 두꺼워서 효과가 없었습니다. 예. A씨가 이 사무실 1층 출입문 유리를 깨고 공장 내부로 진입해서 공장 직원이 있는 2층 사무실로 향하자 뒤쫓던 경찰 체포 경고를 했음에도 A씨가 흉기를 들고 경찰에 돌진하자 경찰은 공포탄 한 발을 쏜 뒤 실탄 세 발을 발사했습니다. 실탄 한 발은 A씨 우측 허벅지에 맞았고 두 발은 스쳤는데 그럼에도 끝까지 저항하던 A씨 결국 체포됐습니다. A씨는 현재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경찰은 A씨를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승 의원님. 네네. 지금 박 변호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실탄은 세 발을 쐈다. 네네. 자, 뭐 확실히 그러면 바로 확 달라졌나요? 그렇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경찰이 대응을 적절하게 잘했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거 참 잘한 거죠. 예, 총기를 사용했다, 사용 안 했다는 것은 과연 그 현장에서 경찰이 어느 정도의 판단력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을 인지하고 어떠한 수단을 사용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 일단 첫 번째 그 가해자가 흉기를 들고 있었다. 그 흉기는 충분히 사람에게 살상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그 가해자가 그냥 경찰에게 무작정 달려가는 게 아니라 그 공장 사무실 안으로 이제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는 순간이잖아요. 그럼 들어가는 순간이면 안에 또 다른 피해자가 존재할 수 있고 그 또 다른 피해자와 이 가해자가 맞닥뜨리는 순간 굉장히 위험한 또 다른 시민의 생명이 빼앗길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경찰은 과연 무엇을 선택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을 때 첫 번째 테이저건이라는 보다 살상이 낮은 그 뭐 저 무기를 사용했고 그 무기가 소용이 없어지자 두 번째는 권총을 사용했는데 첫 번째 그냥 바로 권총을 사용했는 게 아니라 공포탄 일발을 사용하고 난 다음에 지금 세 발을 쏘았을 때 신체 상위 부분이 아니라 신체 하위 부분 즉 사람의 생명에 가장 위험이 덜한 부분에 사격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저는 봤을 때 굉장히 적절한 거 아닌가 결국은 경찰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가장 실효적이고 효과적일까를 고민했을 때는 지금의 조치는 적절했다라고 보입니다. 자, 박 변호사님께서도 경찰 출신이니까요. 네네. 이 상황 뭐 비슷한 상황을 혹시 뭐 경험했는지 모르지만 네네. 이번 건 굉장히 잘한 거죠. 모범 사례죠? 이 정도면 그 요건에 부합하는 적절한 조치로 보입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정경대 소대장 시절을 제외하고 이후에 일선에 나와서는 소장이나 팀장 등 관리자 집에 있어 보지는 못했습니다. 아, 모두 지구대 순찰 요원이나 강력팀 팀원으로 현장에서 발로 뛰는 역할을 담당했었는데 통상 체포 현장에 나간다고 하더라도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듯이 쫓고 쫓기는 체포는 제 체감상 열에 한두 건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총기를 사용해야 할 상황은 그보다도 더 드물죠. 그렇지만 선뜻 경찰이 총에 손이 가지 않습니다. 과격한 상황이 발생할 위험은 상존하고 항상 대비해야 하지만 선뜻 권총에 손이 가지 못하는 이유는 총기 사용은 경찰력 행사의 비례성 원칙상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온당한 인식들이 경찰관들 사이에 뿌리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총기를 사용했다가는 문책을 받게 되고 징계 처분에 이르고 말 것이라는 분위기도 팽배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조직이 나를 보호해주지 못할 거라는 불안감이 엄습해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최근에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에 경찰청장의 지시에 따라서 실당 검거 조치가 이루어졌는데 이 사건에서는 승 의원님 말씀대로 요건에 부합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진 것 같고 이러한 상황에서도 총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들이 오히려 문책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 때문에 적절하게 총기 사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정말 이렇게 다리 쪽만 조준 사격하는 거가 특히 권총으로 이게 쉽지 않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소총보다 권총 사격이 더 어렵습니다. 권총 사격이 무의식 적발이라고 해서 손으로만 지탱을 해내야 하기 때문에 그 무의식 적발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다행히도 하체 부위에만 실탄이 적중함으로써 큰 부상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승 의원님. 네네. 근데 이제 이번엔 잘했다 이런 평가도 나오지만 이렇게 경찰이 그 실탄을 적극적으로 쓰게 되면 혹시 뭐 오남용, 뭐 과잉경 이런 거 생기지 않을까 그런 우려 시선도 당연히 생기지. 부분은 당연히 상존하고 있는 위험인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저 박 변호사님 말씀 저는 정말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는데 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엘리트 경찰, 가장 경험 많은 경찰이 지구대 예, 저는 근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장, 지구대는 현장에서 살인 사건부터 시작해서 그냥 일상 분쟁의 주민들끼리의 말다툼까지 그 지구대에서 저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다 해결을 해야 돼요. 옛날에 고을 원님이 3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사법권, 행정권, 입법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그 모든 권한을 사실상 행사할 수 있는 곳이 지구대거든요. 그러면 그 지구대에서 어떠한 환경에서 어떻게 이 일을 대응할까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한데 만약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가해자가 흉기도 들지 않고 그 가해자가 경찰관에게 조금 거친 대응을 했다고 해서 경찰관이 테이저건이나 경찰관이 권총을 사용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가장 경찰관이 적절하게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첫 번째 상황은 경찰관에 대한 위해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현존하고 명백한 위해가 발생했을 때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경험과 훈련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무기 사용이라는 게 그냥 덮어놓고 무기 사용이 아니라 그 무기 사용의 상황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경찰관의 역량이 앞으로 계속 성숙해져야 될 것이고 아까 그 박 변호사님 말씀 주셨다시피 저도 권총 사격해 봤는데 가장 위험한 게 권총이에요. 왜냐하면 그 권총이 자칫 하반 그러니까 신체 밑으로 겨냥해서 쏘더라도 연습하지 않으면 총의 반동에 따라서 상반신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사이에 가해자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가 달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정말 훈련에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정말 현장 경험도 많이 있어야 되고 훈련도 많이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야 그런 순간적인 판단을 빨리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박 변호사님. 이 국회 행안위가 지난달 29일에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통과시킵니다. 그 주요 내용이 이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주었다고 하더라도 경찰 직무 수행이 불가피했고 경찰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으면 형사 책임을 면제하거나 경감한다는 내용인데 이를 두고 시민단체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비판의 목소리는 경청할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총기 소지가 허용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경찰의 총기 사용이 상당히 쉬워질 경우에는 오남용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재차 말씀드리지만 현장에서의 총기 사용, 경찰 역량이 갖춰져야 합니다. 반복된 훈련과 그 요건을 정확하게 인지한 상태에서 요건에 부합하게 적절하게 사용하는 역량이 갖춰져야 오남용의 위험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현장에서 근무를 해보고 권총을 사용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도 해본 입장에서 무엇보다 현장에서 쉽고 명확하게 그 요건을 파악할 수 있는 총기 사용 지침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총기 사용과 관련한 법령, 경찰관 직무집행법인데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범인의 체포, 생명 신체의 방어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 대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사용하라는 말인지 예. 납득이 되시나요? 아, 저는 판단 못하겠습니다. 알아서 하라는 의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사실은. 예. 예. 그리고 대통령령인 그 위해성 경찰 장비 규정에 따르면 예. 권총 발사 시 구두 또는 공포탄에 의한 사격으로 경고하여야 한다는 절차 규정 만들고 있지 예. 요건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아요. 물론 경찰은 다양한 상황에 맞닥뜨려야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구체적인 요건을 규정하기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 현재 규정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112 신고 시에 그 급하게 출동해야 할 순서를 정한 112 코드가 예. 2010년대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예. 요 정도의 예는 경찰 총기 사용의 요건으로 끌어와도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코드 4는 가장 느슨한 상태이고 코드 예. 0가 가장 급박한 상태인데 예. 숫자가 적어질수록 급박한 상태라는 겁니다. 경찰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침상 코드 1은 누군가가 문을 열려고 한다든지 여기저기 차 안을 들여다본다고 한다든지 이런 상황을 코드 1으로 규정하고 있고 예, 예. 코드 0는 신고자가 비명을 지르면서 전화가 끊어진다든지 네. 누군가가 피해자를 차에 태워 급하게 도주해버린다든지 이를 코드 0로 규정하고 네. 있습니다. 이 정도 예시 정도는 들어줘야 현장에 있는 경찰이 총기를 사용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어느 정도는 가늠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말씀만 네. 짧게 말씀드릴게요. 예, 지금 저희들 한 두 번 사건에서 테이저건이 무용지물이라는 네, 걸 알았잖아요. 예. 예. 뭐 특히 겨울에 옷이 두꺼운 상태면 테이저건이 사람 신체에 전류를 흘려야 되는데 전류를 흘리지 못하는 상황. 예.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경찰은 보다 덜 위험한 비살상용 무기인 테이저건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테이저건이 사실상 그 실효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살상무기인 권총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예. 그렇다면 제가 경험상 해양경찰이나 그다음에 어떤 그 다중이 모였을 때 급박한 위험이 발생했을 때 살상용 무기인 권총이 아니라 예. 고무탄과 같은 충분히 사람에게 임팩트는 줄 수 있지만 사람의 생명을 빼앗지 않을 수 있는 예. 비살상용 무기를 과연 경찰들에게 조금 이렇게 배포하고 훈련한 연습도 필요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극단이에요. 하나는 테이저건은 비살상용 무기고 예. 그다음에 가지고 있는 권총은 정말 사람의 생명에 직접적인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살상용 무기이기 때문에 예. 중간에서 뭔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의 어떤 폭동을 아니면 그 반항을 제압할 수 있는 또 다른 형태의 비살상용 무기도 경찰에게 좀 제공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테이저건 관련해서 박 변호사님도 의견이 있을 것 같은데요. 테이저건과 관련한 이 사건, 유사 사건은 2018년에도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예. 당시에도 전북 전주 노래방에서 4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두르면서 경찰을 위협했는데 예. 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테이저건 세 발을 쐈지만 점퍼를 뚫지 못해서 검거를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근무할 때만 해도 테이저건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았었어요. 2인 1조로 근무하는 지구대 근무 형태에서 한 사람은 권총을 소지하고 있고 한 사람은 가스총을 예.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난 2005년부터 테이저건을 도입했고 미국산 테이저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점퍼를 뚫지 못할 정도라면 무용지물이죠. 예. 사실 2022년 1월 즉 조만간 한국형 테이저건이 개발될 예정입니다. 네. 한국형 테이저건은 이 탄창이 아니라 리볼버 형태라서 세 발까지 연발도 가능합니다. 연발로. 와. 그 정도의 충격이 어느 정도로 미칠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은데 권총은 상당히 현장에 있는 경찰관도 거부감과 부담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손이 먼저 테이저건이나 가스총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 이 테이저건이나 가스총 등이 일정 시점에서는 무용지물이라면 경찰로서는 아무런 무기를 소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을 주게 됩니다. 즉 권총보다는 그 위험도가 덜하면서도 적절한 적중률을 보일 수 있는 또 다른 장비 마련의 필요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사건 좀 보시죠. 이거는 좀 속이기도 그런데 태권도 사범의 소름 돋는 주파. 아이고, 이거 박 변호사님 간단히 이거 좀 뭔지 좀 알려주세요. 군입대를 앞둔 20대 태권도 사범이 초등학교 6학년인 제자에게 성인이 되기 전에 연애를 알려주겠다는 등 반복해서 부적절한 문자를 보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초등학생 가족이 법적 대응에 나섰는데 이 초등학교 6학년인 A양의 어머니는 지난달 30일 인터넷 사이트에 만 12세한테 연애하자고 데이트라며 만난 20살 처벌이 가능하냐는 글을 올렸습니다. A양 측은 태권도 사범인 B씨가 보낸 문자 메시지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는데 그 내용을 일부 소개해드리면 뭐해? 너 생각 중? 혹시나 물어보는 건데 내가 태권도에 있었을 때 나 좋아한 적 있었어? 너 첫인상 이쁘다 귀엽다. 나중에 만나서 놀래?
먹고 싶은 아이고. 거 있으면 말해 사줄게. 영화나 노래방도 괜찮 상관없고 예. 너만 잘해주는 거니까라고 언급을 합니다. 또 사진을 보내달라거나 사범님 말고 오빠라고 해. 이제 사범님도 아닌데라고 말하기도 했고 연애는 하고 싶지 않느냐고 묻자 A 양이 아, 아직 생각 없어요. 저는 그냥 성인 되면 하려고요라고 답을 했음에도 성인 돼서 연애하면 처음 연애하는데 어떻게 하게 잘 모르잖아. 성인 돼서 할 거면 나한테 배우고라고 노골적으로 교제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A 양은 계속되는 B 씨의 요구에 직접 만나서 밥을 먹고 오락실에 코인 노래방도 함께 갔다고 하고 아이고. B 씨는 이 사실을 주변에 밝히지 말라고 언급했다는 게 A 양 부모의 설명입니다. 네. A 양 어머니는 B 씨 이 같은 행위가 그루밍 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아유, 승 의원님 이거 참 별일이 다 생기네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도대체. 이건 뭐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예. 만약에 지금 이 태권도 사범이 지금 우리는 20세라고 나와 있는데 예. 제가 봤을 때 만약에 19세 하루만 지났다 할지라도 청소년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그루밍이 처벌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게 예. 아동 성보호에 관한 법률 15조 2에 해당되는데요. 이게 어떤 건가 하면 19세 이상의 사람이 그 어린아이, 아동, 청소년에게 사실상 성적 욕망,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를 하면 예. 이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거든요. 사실 대한민국의 대학생이 초등학생이 이런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그 어머님 말씀대로 예. 이 행위에 대해서 아마 대학생이 곧 군대를 갈 수 있는 상황인 듯한데 군대 들어가면 또 군검찰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예. 경찰은 신속하고 빠르게 이 피의자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그 문제가 있다면 예. 그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15조 2항에 따라서 적법하고 의법하게 처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초등학교 6학년한테 연애를 배우려면 나한테 배우라는 말을 스스럼 없이 이야기를 하고 그 아이를 데리고 영화관이나 노래방에 갔다는 게 예. 제가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섬뜩함을 지나 정말 참담함을 예. 느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태권도나 잘 가르쳐야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예. 맞습니다. 시간 다 돼서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드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승배 변호사 그리고 승재현 위원과 함께했습니다.